저요? 아, 예. 너 자신의 알라, 그 소크라테스 부인이었는데요. 그렇게 악처였대요. 왜요? 아니요, 저기 어디서 들었는데 궁금해서요. 예, 이게 제 삐삐 번호거든요. 있습니다. 예. 저 그럼 연락 좀 주십시오. 가요. 아, 예, 수고하세요.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도 같아. 영훈아, 어? 저녁 좀 도와야겠다. 예스. 아이, 깜짝이야. 아, 당신 있었어? 왜 그래? 내가 그렇게 세상에 끔찍한 악첩디까? 두말할 거 없어요. 나 악처니까 악처하고 어떻게 살아요? 당신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갈라섭시다. 여보. 자식들 앞에서 악처 만들어 놓고 나 애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못 살아. 도장 찍어줄 테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. 응? 그래, 철철이 돈 벌어다 대고 살림 알뜰히 하고 그지없이 싹싹하고, 응? 얼마든지 많겠어. 응? 나 말고는 다지. 기껏 악처 소리 듣자고 내가 그 고생 하면서 살았어. 응? 몇십 년 동안 변변한 옷 하나 못 입고 구리 반지 하나 못 끼고 죽을뚱 살뚱 살림하면서 살았어. 더 이상 어쩌라고. 얼마나 더 해, 현모양처인데. 여보. 매일 먹고 사달라고 이불 까야 되고 구강통 끓여봤자 하루면 끝이고 날마다 벗어놓은 빨래는 태산이고 하루 종일 사람 끌고 다니면서 집 보러 다니고 마음고생 딱 죽고 싶을 때가 한 수번이 아니었어. 엄마. 내 맘이 왜 가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왕처럼 따받지 않는다고, 꽃처럼 웃고 살지 않는다고. 웃기는 거는 뚱보게 나올 지경이야. 미안하오. 내 생각이 짧았어. 내년 오늘 우리 어디 있을 것 같아요? 같이 이 장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?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어요. 좀 더 정들었다가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. 무슨 약속이요? 금주 씨한테 좋은 남자 생기면은 내가 언젠간 돌아선다고 그랬잖아요. 자신 없어져요. 점점 금주 씨 포기 못하겠다는 생각 들어요. 그렇게 되기 전에 결정 내려야겠어요. 나 요즘 금주 씨 만나면은 사실 힘들어요.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밤새 얘기하고 싶고. 내년 오늘 같이 있을 수 있어요?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지금? 대답해요 이제.
며칠 시간 줘요. 안 돼요. 하루라도 더 만나면은 내 자신 장담 못해요. 오늘로 결정해요. 12시 전까지. 금지수 주려고 샀어요. 오늘 이 반지 끼워주면 더 서운 없겠어요.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. 건강하고 행복해요. 하고 나갔냐? 그냥 바람 좀 쐰다고요. 걱정 마세요. 마음 가라앉으면 들어오세요. 그건 농담으로 하는 소리 같고. 사실 아버지나 저희나 조금은 진담이었잖아요. 저기 한번 나가볼까? 됐어. 엄만 바람도 못 쐬니. 엄마 어디 나간 건데? 몰라. 뭔 일 있었어? 크산티페 뽀록 났어.
엄마다. 네가 맞네. 저 내일 간식거리 좀 갖다 줘? 먹을 시간도 없어. 뭐 별일 없지? 너 렉스톤이라는 약 아니? 영양제? 그 약이 머리 쓰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만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한 병 사다 줄까? 왜? 그 약 먹으면 피곤도 안 타고 그렇게 효과 있대. 에이, 알았어. 그래, 그럼. 에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정자니? 정자니? 어. 왜? 뭔 일 있니? 제가 받을게요. 여보세요? 누구니? 은주인데요? 어, 나다. 예, 안녕하세요. 너희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. 좀 늦게 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자고 갈지도 모르고 걱정 좀 말고 있으라고. 예. 예. 누구냐? 송재 아줌마요. 엄마 거기 계시대요. 어쩌면 거기서 잘지도 모른다고요. 야, 부동산까지 가봤는데 안 계시는데요? 연락 왔어. 아니, 어디 계신데?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네 생각부터 나더라. 에이, 그럴 때만 잘 왔어. 아휴,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라졌는지. 아이고,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야. 아, 돈 하나 없는 거지, 응? 명언이, 금주, 은주 다 네 재산 아니야. 또 다들 공부 잘하지. 이제 고생 끝났어. 아휴, 떠들고 배고프지? 뭐 좀 차려. 아니야, 아니야, 됐어. 응? 지금 먹어봤자 소화만 안 돼. 그래, 지금 먹으면 살만 쪄. 예. 저기, 박검사네. 소식 좀 들어봤니? 아이고, 고새 또 자식 일 신경 쓰고 걱정돼? 아이고,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봐. 야, 너 지금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얘긴데 너도 그냥 금주 아버지만 불만 삼지 말고 너 자신 한번 돌아보고 반성 좀 해봐, 얘. 내가 뭐? 너 솔직히 얘 말 막 하잖니.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 아니 남편, 어? 애들 아버지 자존심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. 아이고, 내 속은 오잔육부도 없다디. 어? 남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다이아가 어떠니, 어? 밍크코트가 어떠니 이러고들 앉았는데 난 다이아는커녕 결혼 때 받은 예물도 예전에 다 팔아먹었다. 아이고 참, 다 상대적인 거지.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밖에 행동해야지. 어?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겠대. 참, 가장 노릇은 안 하고 가장 대접만 받겠대. 얘 그래도 얘 금자 아버지 심성은 고우시잖아. 네가 몰라서 그래. 얼마나 얄미운데. 금자 엄마, 너 분명히 이반지 끼게 돼. 내 오늘은 내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일부터 나 웃을 거야, 엄마. 네가 그렇게 잘났냐? 내가 그렇게 못났냐? 내가 사준 옷 입고 떡하니 딴 남자 손 보고. 에휴, 나쁜 자식.
어제 그 자취생 몇 시에 온대? 어, 5시에 온대. 네, 이제 부동산입니다. 저 금주 씨 어머님 되십니까? 아니요,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아, 금주 씨 어머님 되십니까?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 이명수라고 합니다. 이... 저 일전에 금주 씨랑 선본. 아, 네.